네, 오늘부터는 주춤하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오후에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는데요. 밤에는 충남과 호남, 경남 지방에도 장맛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하셔야겠는데요. 강수량도 전국에 최고 80mm, 영동과 또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으로 꽤 많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충남과 또 남부 곳곳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마무리되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